8월 29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구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308명입니다. 해외 유입 사례는 15명이고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9,400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64명입니다. 어제는 사망자가 5명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서 접촉자 조사 중 40명이 추가되어서 이제까지 총 1,018명의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서 2차 이상의 추가 전파가 발생한 장소는 25개소이고 2차 이상의 확진자는 총 154명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 8.15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하여 조사 중 13명이 추가로 확진됨으로써 현재까지 총 307명이 확진 발견되었습니다. 8월 15일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해서 2차 이상의 추가 전파가 발생한 곳은 6개소가 확인되었고 총 확진자는 62명이 2차 이상의 확진자로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는 남양주시 참사랑요양원과 관련하여 지난 8월 27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과정에서 17명이 확인되어서 총 18명의 누적 확진자를 발견하였습니다. 현재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사망자의 규모는 총 321명이고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가 97.2%를 차지하고 있고 연령별로 볼 때 80세 이상에서의 사망률이 가장 높아서 약 21%입니다. 오늘 현재로 위중증 환자는 총 64명입니다. 이 중에는 연령대별로 60대 이상이 54명으로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혈장 치료제 개발과 관련해서는 혈장 공여에 어제까지 총 1,420명의 완치자께서 참여 의사를 밝혀주셨고 실제로 1,046명의 확진자가 혈장 공여를 완료해 주셨습니다. 참여 의사를 밝혀주신 분 그리고 혈장 공여를 실제로 진행해 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특별히 대구광역시 그리고 대한적십자사에 대해서도 거듭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 브리핑을 통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일부터 9월 6일까지 8일간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는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와 동시에 위험도가 큰 집단에 대하여 한층 더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되기에 방역조치 준수를 요청을 드립니다. 특별히 음식점, 카페, 실내 체육시설에서의 방역 강화 조치가 시행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행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 올립니다. 특별히 고위험군이라고 할 수 있는 고령층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 주로 고령층이 이용하는 수도권의 요양병원, 요양시설은 면회가 금지가 되고 주야간 보호센터 및 무더위 쉼터 등 시설은 휴원을 권고드립니다. 불가피하게 운영한다 하더라도 노래 부르기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은 금지되며 또한 주로 방문 판매업에서 운영하는 불법적 소모임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신고센터 등을 운영하여 집중적인 점검과 관리를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부 국민 개개인 분들 중에는 거리 두기에 피로감을 가지고 계신 것도 저희로서는 큰 어려움입니다. 그래도 지금의 재난을 극복하는 해법은 현재의 거리 두기 그리고 내일부터 더 강화되는 수도권의 거리 두기를 충실하게 그리고 단단하게 이행하는 것뿐입니다. 제발 오늘 내일 주말은 안전하게 되도록 집에 머물러 주시고 손 씻기, 마스크, 거리 두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마지막으로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